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상식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를 분양받고 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은 원칙적으로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는 다음에 서류를 준비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동업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가 같은 거를 분양을 받으실 때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동업계약서의 상에 지분율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 시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과세기간의 신고 기간의 25일 날 환급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상가같이 고정자산 금액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조기 환급 신청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월 2개월 또는 3개월에 25일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기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25일로부터 신고일에 속하는 그 25일로부터 일반 같은, 그러니까 일반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기 환급이, 환급을 받으시는데, 조기 환급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절차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됐는지를 그 사무실에서 체크를 수시로 해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 시행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그 시행사에다가 세금계산서 발행 통지를 세무사 사무실 이메일 주소로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업무를 하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나서 이제 확정 신고 기간에 또 확정 신고를 또 하셔야 돼요. 이 확정 신고를 놓칠 수가 있는데, 그 확정 신고라는 것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조기 환급 받은 그거 이외에 매출이나 매입 금액이 있으면은 다시 그 추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 신고 시,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원으로 해서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는데요. 면세 계산서 합계표는 토지분에 대해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조기 환급 신고를 하거나 예정 신고 때는 이게 제출 서류가 아니셔서 제출을 하지 않으셨다가 확정 신고를 하실 때 제출하지 않았던 면세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실무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이번 달에 발급을 받으시고, 다음 달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시고 나서 같은 달에 25일 날 조기 환급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안 돼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달과 환급 신청을 하는 달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할때 등록전 매입이라는 그 기능 모음에 등록증 매입을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지 부가가치세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부분에 체크가 합산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부가세 환급받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